청주시의 팔선거구 박상돈 의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도민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 수도 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등록 장애인이 12만 여 명에 이르고 있어 충북의 장애인 수도 실제는 드러난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업무량 증가에 맞춰 우리 충북도 현 노인 장애인과의 분과와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예산과 업무량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단일과에서 수행하는 곳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 3곳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도 이제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고 담당 인력의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 업무는 현재의 3팀 11명의 인력으로는 편한 업무만 처리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